높이. 왼발 왼쪽에 툭 튀어나온 데 있지. 왼쪽 왼발 왼쪽. 그렇지. 왼발 좀 높게 튀고 와. 왼발 높게. 왼발 높아야 돼. 말고 가운데로 바로 가는 게 나아. 오른손 왼손. 역시 모든 건 마음 같지 않아. 아, 그 옆에 있는 거 별로 안 좋거든. 마음은 13인데 11D도 좋아서. 철이 뭐 할래? 윤철이는 좋다 좋다. 병석 왼발을 왼발 높이 찍을 수 없어? 높이 이거 왼쪽에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. 바닥에 찍지 말고 왼쪽 바람 빼봐. 왼쪽에 너 위에 너 위 이거 잡고 떨어졌어. 여기요?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밥 찍어봐 일단. 이렇게 또 들어가자. 그럼 몸이 오른쪽으로 쉽게 넘어온다고. 다들 자연적으로 왼발 여기 여기서 잘 공간 안 가는데 왼발이 낮은 것 같아. 오른손도 들어가고. 오 잡혀 안 돼. 아 아깝다. 그 동굴까지 가면은 이거 잡으면은 오른손 들어가야 돼. 아니 거기 왼손이 가야 돼. 그렇지 그렇지. 왼발이 높아야지 거기서. 그 위에 무릎인데 거기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. 좋다. 밥 찍어봐봐 지금. 아닌 것 같아 약간 잘. 더 위에 그래 그 밑에. 아니 그거 말고 고기 안쪽으로. 그래 그 위쪽으로 툭 튀어. 지금 손의 오른쪽. 아니 밑에. 그래 거기 밥 찍어봐봐. 나이스. 그리고 오른발이 이쪽으로 반대편에. 나이스. 그런 식으로. 왼손이 더 나가야지. 해봐. 해보고 일단 떨어지면 돼. 안 떨어져 다음 귀 걸리는데 뭘. 나이스. 발 잘 잡고. 좋다. 발 좋다. 좋다. 나이스. 발을 벌려놓고 해봐. 벌려놓고 슈킥 당겨. 킥으로 당겨. 올라가. 오른발 찍어. 네, 거기 왼발도 찍어봐. 지금 왼손에 오른손. 그렇게 돼야 되잖아. 그때 왼발이 어디 있으면 좋겠어. 아니 한 방에 끝내려고 그래. 그치? 한 방에 끝내려고 그래. 그 오른손 나 잡았지? 잡았어? 네. 해봐. 어디가 나는데? 나이스. 왼발 크게 올리고. 배고파? 오른발도 조금 나가고. 너 위에. 해봐. 두 개 해봐. 떨어지는 거 없으니까 과감하게 이거 떨어질 게 어딨어. 어? 빅 다 걸려있으니까 과감하게 고기 이제 고개 걸으세요. 방금은 발이 어디였어? 오른발. 오른발.
여기 춤이었던 거. 그 위에 하얀 거 있지, 초코 묻은 거. 아니, 그 거기다 찍어 봐. 어떤 사람 그걸 약간 드럼니처럼 아웃으로 틀면서 드럼니처럼 돌리면 몸이 되게 붙거든. 됐다. 그렇게 되고 아니면 그냥 쳐도 되고. 발이 또 이상했어. 야, 발 엄청 좋은 거 찾았어 마지막에 왕건이. 아니 근데 원래 그거 아니었어. 오른 쪽이야. 끝났다. 탈코기. 파방 파방. 다음이. 해.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이 했냐? 근데 깰 때 되면 진짜 쉽게 가나? 아닌가? 좀 막 엄청 힘들진 않았어. 이게 다 삼계탕의 힘이지. 1호로 님과 먹은 삼계탕? 능이 백숙. 뭐 능이 백숙 같은 거 진짜 맛있었어. 다 먹었어 그거. 다 먹을 수 있었어? 내가 배불러서 어제 잠을 못 잔 거야. 너 고기 그럴까? 이제 12 졸업하나요? 12 아직 한 하고 싶은 거 3개 정도 남았어. 뭐 남았어? 남자 예선, 여자 예선, 신합으로. 두 시즌에 걸쳐서 한 프로젝트는 어떤 기분이죠? 시즌 넘어가니까 진짜 하기 싫었어. 아, 지지난주 왔을 때. 그때 처음 해본 것 같았어. 느낌이. 한 시즌이 지나니까. 이번에 갔을 때가 훨씬 잘 간 것 같아. 작년에보다. 나 이미지 트레이닝 엄청 했어 집에서. 팔 이런 거 엄청 했지. 역시.